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들께서 이번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 어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뜻을 함께 모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 대신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은행을 통해 사기업체인 KTN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었던 사실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폭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 두려워 김태우 신재민을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이들의 입을 막고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 제보자를 위협하는가. 여기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탈법과 위헌적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보편적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위선과 거짓된 행동을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인류 보편적 양심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와 같은 헌법적 가치 및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모인 변호사들이 있다.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 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 다시 한번 우리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최소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외톨이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영태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부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사람들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호했던 것입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훨씬 더 순수하고 저는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동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